진짜로 사장님이 서비스 많이 주셔가지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먹어본 전복구이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야, 이쪽 해안도로 쪽에 뭐 먹을 거 많다. 제주 광해, 제주 향토 음식점. 오, 여기 뭔가 느낌 있는데? 오, 여기 괜찮아 보이는데? 해미가, 여기는 해미가 전복 돌솥밥, 도다리 물회, 갈치조림, 아, 이런 거 파는 데구나. 해미가, 여기는 사람 별로 없는데? 광해, 여기 사람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는데, 바다 한번 보자. 야, 요 앞에 바로 해안도로거든요? 저 바다 보여드릴게요. 아, 얘는 좋다. 요 바닷가 좋네. 어? 아, 파도 소리 너무 좋아. 아, 제주 바닷가 이 뷰야. 어때? 와, 죽이지 않습니까? 여긴, 이건 또 뭐야? 이거 카페인가? 야, 얘 조명 진짜 예쁘게 때려놨다, 여기. 해춘? 카페인가? 커피, 베이커리, 와인. 와, 여기 이렇게 예쁜데 사람이 없지, 왜? 야, 보니까 여기가 약간 좀 개발 중인 지역이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밥 먹을 때가 저쪽에 광해 저기밖에 없는데? 주차 많이 되어 있던데 거기 맛집일 듯? 아, 거기. 와, 이것도 식당이야? 천해올레. 와, 이거? 거의 포장마차인데, 여기는? 와, 여기 분위기 미쳤네. 여러분들, 해안가에 이런 데가 완전 그냥 이거 비닐하우스 느낌이거든? 근데 이 안에 완전 포장마차처럼 돼 있어요. 더 앞으로 가면 이제 뭐 없고, 여기가 끝인 것 같고. 이제 이 중에서 한 식당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주 광해 거기 가볼까? 제주 광해 거기가 약간 좀 맛집 느낌이 났어. 차도 많이 세워져 있고. 제주 광해 그거? 아, 여기가 뭔가 느낌이 있어. 앞에 차 이렇게 많이 세워놓은 거 보면 약간 맛집 같기도 하고. 여기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진짜 밖에 사람이 지금 너무 없어가지고 약간 좀 당황스러웠는데 사람들 여기 다 모여있네. 뭐야 이거? 갈치조림 세트, 전복 갈치조림 세트, 통 갈치구이 세트, 고등어 조림 세트, 전복 고등어 조림 세트. 아, 야, 이거 미쳤네. 뭐 먹어야 되지 이거? 이건 그냥 쌈밥인가요? 네, 여기 저희가 갈치 숙제사고 감자인장을 드리거든요. 네. 같이 싸서 드시라고. 아, 여러분들 쌈이 이렇게 딱. 어? 잘 보이십니까? 이게 맥주고요. 아우, 이거 서비스로 주는데요. 아, 진짜요? 왜냐면 팬이라서, 대륙맹이 팬이라서. 아, 진짜요? 아이고, 봤는데 제주도 한달살을 오신다고 해서 혹시나 우리 가게 있다 해갖고. 헐. 이거 이제 고등어구이도 나올 거예요. 고등어 마무리 중이라서. 아, 진짜요? 편하게 드시면 되고요. 이건 뭐예요? 딱새우 하고요. 이게 문장이라고 딱새우 한 개, 전복회하고 장입니다. 아, 장이요? 아, 예, 아, 먹을 수 있어요. 예. 아, 좋아하죠. 이제 고등어구이 나오고요. 가실 때 혹시 사인하고 사진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아, 예, 아우. 마시겠어요? 예, 아우, 감사합니다. 와, 딱새우장, 전복장, 간장게장, 세트장. 오 마이 갓. 네, 사장님 이제 팬이래요. 그래가지고 저 제주도 온다는 거 봤대. 그래서 혹시 우리 가게 오나 싶었는데 왔대요, 제가. 헐. 또 뭔가요? 아, 이거. 아,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우, 잘 먹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자. 아, 일단 성게 미역국부터. 와, 아우, 야, 성게가 아주 막, 큼직하게 들어가 있네. 어? 아우, 야. 전복구이. 야, 전복구이, 아우, 야, 전복구이 사이즈, 아우, 야, 이거. 야, 이 집 전복구이 미쳤다. 야, 이거 먹을 거 너무 많은데? 쌈밥 한 개 가자. 야, 여러분들, 이게 쌈에다가, 이게, 갈치 속젓에, 어? 딱 해가지고, 이 쌈밥, 아유. 전복장 한 개 먹어볼까? 어우, 야.
여러분들 전복 구이를 시켰는데 아 이거 전복 장이 또 아우 야 이거 전복 장 뭔지 알죠? 어 간장게장, 전복장. 아 통째로. 딱새우장. 와 미쳤다. 와 먹을 거 너무 많은데. 아 저는 이거랑 이것만 시켰거든요. 이 나머지 다 서비스야. 아, 사장님은 제 팬이래요. 어우 야 이거 한 상을 차려주시는데.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야 여기 오면 물론 다른 여기 메인이 갈치조림 고등어조림 이런 거지만 여기 오면 무조건 이거 전복구이를 한번 드셔보세요. 야 전복구이에서 불향이 나. 와 진짜 고소해.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야 한라산 Let's do it. 야 여기는 한잔 해야 돼. 아 이건 한잔 해야 됩니다. Cheers. 아 어우야 와 이거 전복구이 미쳤다 이거. 여기 왔다 전복구이 꼭 드셔보세요. 진짜로 사장님이 서비스 많이 주셔가지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먹어본 전복구이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 고등어 하나님 먹자. 오늘 안주 미쳤네. 어우 야 고등어도 잘 구웠다. 어, 바삭바삭하네. 고등어 예술이네. 그리고 이것도 예술이야. 제주 오면 다들 이걸 먹어요. 딱새우. 딱새우 이거 많이 먹거든. 딱새우 회로도 많이 먹는데 이건 딱새우 장. 아 이거 예술입니다. 와 간단히 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뭐 오늘 간단히가 안 되겠는데. 쌈에다가 밥 얹고 그 다음에 강된장이랑 한 입 딱 어? 강된장 쌈밥. 굿. 간장게장도 한입 먹어볼까? 아, 간장게장도 맛있다. 아, 다 맛있어. 이건 뭐야? 호라장인가? 오우야. 와, 나 오늘 뭐 전복 한 15마리 먹는 건가? 이렇게. 전복장, 아. 전복장, 아, 야, 이거 예술이야. 야, 밥도둑이야. 다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이걸 다 먹네. 자 여러분들 아 여기 이제 마감해야 되니까 막전하고 이제 아 아 대슐랭 가겠습니다. 아 여기도 대슐랭 가야지. 아 일단 제가 오늘 여기서 시킨 거는 성게미역국이랑 전복구이에요. 여기 메인은 조림이거든요. 뭐 갈치조림 고등어조림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양이 좀 많아가지고 저 혼자는 다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오늘 저는 식사만 하루 하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냥 저 개인 식사 있잖아. 그냥 뭐 국에다가 전복구이 한번 먹고 뭐 이렇게. 너 제주도 왔으니까. 근데 진짜 아까도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전복구이가 와 그러니까 이건 뭐 사장님이 서비스를 많이 줘가지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절대 아니라
전복구이 진짜 맛있어요. 와 말도 안 돼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전복구에서 무슨 불향도 나고 불향이 나면서 그 잡내는 하나도 없고 막 입에 들어가면 막 와 그 버터 향도 나는 것 같으면서 고소하면서 마늘 향도 나면서 양파 향 뭐 이런 게 막 그 향들이 다 섞여 있는데 거기 불향까지 너무 맛있어. 아 어디 보자 대슐랭 점수를 어떻게 드릴까. 아 이거 일단 메인 메뉴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이거 대슐랭 점수를 드리기가 약간 좀 애매한데 이거 대슐랭 점수는 일단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기서 메인을 먹어보고 그때 다시 드리는 걸로 하고 요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일단 전복구이는요 제가 전복구이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정기적으로 그 노량진 거기 가가지고 전복 싸잖아. 막 작은 것들은 막 만 원에 다섯 마리 여섯 마리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엄청 시켜가지고 이렇게 전복구이를 좀 전복구이만 먹었던 적이 되게 많아요. 전복구이만 먹었던 적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그 어느 서울의 어떤 뭐 노량진이든 어떤 해산물 식당 가서 먹었던 전복구이보다 이 집 전복구이가 맛있었습니다. 와 씨, 아까 나 식사하면서 그 말했던 내 먹어본 전복구이 중에 제일 맛있었다라는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전 원래 그냥 노량진에서 해주는 그런 그냥 뭐 전복 마늘 버터구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 그냥 간단하게 해주거든. 근데 뭐 그거 먹다 보면 살짝 좀 이게 전복 비린내도 살짝 나고 고소한 맛만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난 원래 아 전복구이가 그냥 이런 건가 보다라고 먹었는데 이 집이 전복구이에 대한 저희 생각을 완전 뒤집어 놨네. 다른 건 모르겠고 전복구이 꼭 드셔보세요 여기서. 아 오늘도 진짜 별 기대 안 하고 들어왔는데 오늘 막 오늘도 대슐랭 완전 성공적.